올해는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아요. 쓸데없이 일을 너무 많이 벌려요. 허세끼만 넘쳐 흘러. 말로만 해. 행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. 안녕하세요. 전라도 광주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태극신당입니다.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2020년도 하반기 쥐띠 운세에 대해서 여쭤볼까 하는데요. 선생님이 좋은 정보로 시청자분들께 안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쥐띠분들은 네. 자기 고집이 너무 세. 아, 고집이 세. 너의 말을 안 들어. 기풍염을 네. 막았어. 아, 그래요? 너는 지껄여라 나는 모른다. 아.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일단은 쥐띠분들 네. 중에서 이제 25살 네. 병자생분들은 네. 이제 뭔가 새로운 거를 도모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아, 새로운 거야? 네. 이제 직장이나 뭐 아니면은 학업으로 네. 시험을 치른다거나 직장을 이제 새로 구한다거나 네. 그런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하반기 운세에서는 좀 어렵다고 나와요. 현재 다니는 직장이 그냥 만족하고 엉덩이 붙이고 있어라 이건 그렇죠. 아. 안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. 일단은 네. 내년 하반기쯤 가셔야 이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기운이 도니까 네. 일단은 뭐 코로나도 코로나고 그렇죠. 그러니까 움직이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을 네.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리고 37살 갑자생분들 네. 쓸데없이 일을 너무 많이 벌려요. 일단은 문어발. 그리고 허파에 발음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분들은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네. 하려고 뭔가 잡고 궁뎅이를 들썩들썩거려. 그래서 이미 벌리신 분들도 많을 거야. 네.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괜찮다고 나와요. 그리고 연초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운세가 괜찮기는 한데 네. 돈 금전적으로도 조금 벌린다고 해서 네. 이번에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움직이려고 한다든가 네. 네. 그리고 또 일을 벌리려고 한다든가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벌려놓은 일들에 대해서 올해는 하반기까지는 수습하는 단계 수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자리를 잡고 그렇게 네.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. 하나에만 매진하라. 맞아. 머리랑 몸이랑 자꾸 따로 움직여. 갑자생들은 네. 네. 말로는 빌딩도 짓고 건물도 짓고 땅도 사고 다 했어. 다 했는데 지랄하고 이것들은 네. 말로만 해. 아... 행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. 아... 행동만 안 하고 네. 그리고 허세끼만 넘쳐 흘러. 어떤 스타일인지 알 것 같아요. 뭔가 내가 조금만 벌려놓으면 대단한 것 같고 다 잘하는 것 같거든.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단은 가만히 계셔요. 네. 네, 올해 20대 GT분들도 마찬가지고 30대 GT분들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임자생 GT분들은 네. 올해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하반기 때 네. 위나 뭐 대장이나 네. 이런 쪽에서 안 좋은 기운이 치고 들어온다고 하시거든요. 네, 네 그래서 그런 쪽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네. 특별히 금전적이나 뭐 다른 거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61 경자생 분들은 상반기 때부터 슬금슬금 인연이 들어온다 해요. 나이가 있으신데? 네. 남녀 간의 이런 인연보다도 귀인이라 그래야 되죠. 네. 나를 도와주고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 들어온다고 해요. 금전적이든 마음적이든 많이 고난을 겪었어요. 이제 조금 그게 보상받는 시기. 여기까지 2020년도 쥐띠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경자생분들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. 대신 이제는 마음고생 하신 거 보상받을 수 있는 하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